오늘 추천 책은 한국 현대사 다이제스트 100입니다. 예, 김은식 지음. 한국의 현대사에 대한 조망입니다. 1. 해방. 예,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해방으로 출발합니다. 예, 중요한 게 반민특위 해산.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반민특위 해산. 6.25전쟁. 예, 6.25전쟁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만 말합니다. 4.19 혁명. 4.19 혁명입니다. 이승만 정권을 갖다가 무너나게 한4.19 혁명. 5.16 군사정변. 예,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말합니다. 오히려 박정희 쿠데타. 베트남 파병. 예. 우리 젊은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한일협정 체결. 예. 한일협정. 이게 불합리한 협정이었죠. 유신선언. 이것은 박정희 정권의 영구 집권을 위한 쿠데타입니다. 일종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예.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습니다. 조림도 찍었대요. 광주 민주화운동. 전두환의 군사 반란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언론 통제. 예. 청문회. 제5 청문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의 추천책은 한국 현대사 다이제스트 100이었습니다.